지금부터 조슈아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개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개표장에서 무슨 일, 그러니까 4월 15일 날 당일 투표가 끝나고 개표장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좀 이제 그좀 집중하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주 복잡한 그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선관위가 그 개표를 하면서 방송사에 어떻게 전달을 하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TV를 보고 알게 되는가 이런 흐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근데 이걸 설명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관위는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 아주 복잡하게 일반인들은 뭐 이제 이해도 못하게끔 복잡하게 만들어서 선관위 서버에서 통합적으로 다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 선관위 서버에서 결국 방송국으로 데이터를 쏴주기 때문에 개표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가 선관위 서버에 집계되는 순간마다 방송사로 데이터를 날려 보내준다. 요렇게 요것만 그냥 보시고 참고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거를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해주는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 아니 근데 여러분, 예. 네,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다는 거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 가짜거든요. 이건 다 사기입니다. 제가 이따가 선관위가 어떻게 진짜로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진짜 흐름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실리아 TV에 조슈아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엊그제 그 2009년 3월 달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전자투표기 사용을 위헌 판결을 내릴 때 그때 두 가지를 주문하더군요. 첫 번째는 유권자가 손쉽게 선거 과정을 인지하거나 제어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위헌 판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쉽게 검증할 수만 위헌 판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참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그냥 무조건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 조작질을 할수 있다고 본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야, 이거 뭐, 예, 복잡하게 만들면 무조건 그냥 예, 조작이 되고 연결이 가능하게 만들면 또 무조건 예, 이게 조작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조슈아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를 보시면, 그래프가 두개 나옵니다. 그 그래프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제가 정말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만든 거니까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색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란색이 있고 회색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단계별로 쭉쭉 올라가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 단계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거기, 파란색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예. 파란색 그래프는, 단계별로 쭉쭉 올라가면서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개표 상황표, 그러니까 그각 동, 그리고 각 투표소별로, 몇 명이 투표했는지 이걸 다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결국은 개표 상황표를 확정을 하고 그 현장에서 개표 현장에서 공표를 하게 됩니다. 공표. 그래서 이제 각 개표 상황표가 저기 그 선관위에 그뭐 팩스 뭐 이런 걸로 다 보내지면서 누가 몇 표를 얻었는지를 선관위 서버로 다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러면 이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선관위가 발표하는 개표 상황표의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표소에서 개표 상황표가 몇 개가 나왔다. 총몇 명이 누구의 투표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고요. 또 거기 그 개표 상황표가 점점점 누적이 되면서 한표한표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그런 그래프가 이제 파란색 그래프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표 상황표가 한장한장 나올 때마다 누적이 되니까 한장한장 나올 때마다 이제
뭐 3,000명, 뭐 4,000명 이렇게 늘어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이해 가시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회색 그래프를 한번 봐 주십시오. 회색은 예. 뭐냐면 이 회색은 뭐냐면은 방송사에서 발표를 하는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네. 방송사에서 발표를 하는 게 제가 좀 엉성하게 대충 그린 것 같아도 상당히 이걸 열심히 그렸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회색 그 그래프가 파란색을 따라서 올라가고요. 올라가는데 파란색을 위로 상향하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란색을 돌파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혹시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개표 상황표에서 발표된 숫자보다 예를 들어서 개표 상황표가 뭐 1,000표 그리고 2,000표 이렇게 발표를 해서 3,000표가 됐다고 칩시다. 근데 방송사에서 4,000이나 5,000표라고 발표를 할 수 없겠죠. 네, 이거 아주 당연한 거죠. 예, 예. 현장에서 3,000명이 나왔는데 방송국에서 지금 5,000명이 개표가 됐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색 그래프는 항상 파란색 그래프, 개표 상황표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 올라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넘어서 올라가면은 조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또 이런 것도 한번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래프가 한 번 올라가고 두 번째 올라가고 세 번째 올라갈 때 그 파란색하고 회색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예.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가까이 붙어 있는 데도 있는데 가까이 붙어 있는 건 뭐냐면 개표 상황표에서 발표한 그 숫자가 방송사로 빨리 전달이 된다. 예, 즉시 전달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붙을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회색이 파란색보다 더 빨리 데이터가 들어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혹시 되십니까? 예, 충분히 이해되죠. 네. 예. 네. 그러면 예. 이해가 되셨으면 이것을 충분하게 이해가 되시는 분일수록 다음 그래프를 보고 충격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예. 이거는 다음 표를 그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죠. 강서구 을 개표 상황표와 네. 개표 방송 비교. 네. 이거 이 다음 그래프를 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 텐데요. 예. 이게 조금 이제 이해가 얼른 안 될 건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 먼저 보겠습니다. 그 위에 그 빨간색 노란색은 일단은 보지 마시고요. 예. 빨간색 노란색은 보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파란색 회색 이것만 예.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회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절대로 회색은 파란색 위로 올라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회색이 파란색 위로 올라가면은 어떤 증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방송사에서 그 현장에서는 예, 현장에서는 1,000장 정도가 나왔는데 방송국에서는 1,500장이 개표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다 가짜인 거죠. 이거는 대단하네요. 아주 기본적인 예, 산수만 알아도 아는 예, 초등학생 다 아는 이거는 완전히 가짜네요. 네, 근데 그 상황이 4.16 총선에 일어났습니다. 아, 네, 일어났습니다. 그 미리 다 만들어놨다는 이야기네. 예,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신기한 것은 앞에 한 몇 시간,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정확한 시간이 안 나오는데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는 비싸네. 개표 상황표와 일치가 됩니다. 예. 예, 개표 상황표가 나온 그대로 방송에도 똑같이 나오는 그 수치가 일치하는데 일정 시간, 두 시간이나 세 시간 정도 지난 이후에는 이 그래프가 제 멋대로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황당한 것은 이 회색 그래프가 방송사인데 방송사에 발표하는 숫자가 계속 더 많이 나오는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방송 당시에는 일반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개표 상황표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고 그 개표 상황표를 나중에 물론 참관자들은 볼 수 있겠지만 참관자들도 개표 상황표만 뚫어져라 계속 모니터를 하는 사람은 아무 없을 거고요. 나중에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증거 정보 공개 청구 요청을 해야지 겨우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방송 중에 비교를 하는 게 어려운데 이것을 방송을 전체 분석을 하고 개표 상황표를 전체를 다 받아서 일일이 분석해서 제보해 주신 제보자가 주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만 보라고 했죠. 그두 개, 그 회색하고 파란색. 이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선관위가 발표한 파란색은 항상 수치가 낮은데, 방송사에서는 먼저 나왔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선관위가 첫 개표 상표에는 1000장을 발표하고, 두 번째 그 개표 상표는 2000장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방송사에서 2500장이나 3500장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죠. 네. 개표 상표를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봐도 안 되지. 절대 안 나오는 숫자가 TV에 막 나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가.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단위가 아니라 뒤에 단위가 이렇게 맞춰도 안 되고 저렇게 맞춰도 안 되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숫자가 끝에 자리 숫자. 10단위, 1단위 숫자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들이 나오는 게 속출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계속 나왔던 겁니다. 대단하네요. 전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로 집계되는 그 숫자와 방송국에서 나오는 숫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그이 아래는 뭐냐면은 위에 있는 것은 민주당 후보고요. 아래에 있는 거 빨간색, 노란색은 당시 이제 국민의힘당, 아 이제 미래통합당의 후보의 그래프인데요. 좀 아래죠. 아래인데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TV에서 방송하는 수치가 계속 더 높습니다. 아, 마치 뭐 미래를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너는 몇표대몇 표로 이길 거야. 너는 몇표대몇 표로 질 거야. 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정말 매끄러운 그래프로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매끄럽게 올라가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조슈아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더 하면은 초기 단계에는 개표 상황표에 의한 누적 표수하고 방송사 발표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방송사 발표가 개표 상황표 발표를 뒤따라가야 됩니다. 개표 상황표가 선행이고 방송사가 후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초록색이 위이고 초록색 아래를 항상 회색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슈아님이 제공하신 걸 보게 되면은 이미 방송사 발표 자료 회색이 이미 다 디자인돼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당의 회색뿐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야당 김태우 후보도 다 오렌지색으로 다 디자인되어 있었다. 이게 이제 정보 그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한 시민분이 만들어서 제보한 거네요. 그러니까 다 이제 기획된 선거였네요. 그럼 뭐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가서 쇼만 한 거네요. 이건 아주 결정적인 증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보 공개 청구회가 다 받아내면은 전국이 다이 모양이겠네요. 기획된 선거, 제조된 선거가 된 거죠. 이런 몹쓸 짓들을 한 겁니다. 예. 더 말씀을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뒤로 넘어가시고. 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이 제보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그럼 조작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면은 몇표대몇 표로 누가 이길 건지 정확하게 미리 다 정해놓고, 정해놓은 것대로 방송은 방송대로 나가고, 개표는 개표대로 하고, 둘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조작의 범위가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투표지 분류기에서 일부 이제 표를 옮긴다든지 이러한 규모가 아니라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을 한 거기 때문에 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만요. 다음 표를 좀 보면서 이제 좀 설명을 근데 드릴게요. 조슈아님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나가시기 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조슈아님은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이 소위 그 흐름도만 보면은 아 이게 흐름도가 이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전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조작의 전 단계. 전 단계는 1차 조작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 겁니다. 몇 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득표율을 얼마 정도 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 득표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다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조슈아님은 쇼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국민들은 투표소에 간 겁니다. 결과는 이미 다 결정되어 버린 거죠. 결정된 대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은 이거는 1960년 3.15 부정선거하고는 그게 비교가 될수 없는 거죠. 3.15 부정선거는 사활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에 40%를 찍어가지고 미리 투표함에 찍은 아주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부정선거였던 거죠. 이건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그냥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를. 여러분, 이거를 보시고 오늘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좀 전달돼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하시죠. 네. 그런데, 이 다음 페이지, 이제 보여드리면요. 제가 아까, 이제 선관위에서 발표한, 방송국까지, 그 개표 상황이 전달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 선관위가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그래프를 제가 수정을 했으니까 이 수정된 그래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전 단계의 조작이 이미 있었습니다. 사전에 이미 몇표대몇 표로 이길 거 그리고 질 후보가 다 미리 정해져 있었고요. 그 조작은 어떤 것까지 세밀하게 조작되어 있었냐면 개표를 하면서 쭉그 개표가 되면서 몇표대몇 표로 점점점 늘어나는 거, 늘어나는 것까지도 그래프까지 미리 다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사전에. 사전에 미리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그 조작되는 수치를 개표 현장으로 보냅니다. 개표 현장으로 보내서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미세 조정을 합니다. 미세 조정을 예를 들면은 뭐 그겁니다. 뭐또 2번 표가 1번으로 가고 2번 표가 무효표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그 다른 당 제3당 후보가 후보표가 1표로 1번 표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제 멋대로 조작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조작하냐면은 100표당 한 장만 해도 됩니다. 아니면, 아니, 100표당 한 장이 아니라, 300표, 400표당 한 장만 해도, 끝에 가서 그래프 쫙 맞추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왜냐면, 100장당 한 장당, 한장 바꾼다 하더라도, 만약에, 2번 후보표를 1번으로 바꾸는 100장당 한 장의 조작을 하면은, 이 격차가 두 후보만 놓고 봐도 2%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제 분석할 때는 투표지 분류기 가지고 많은 조작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전에 표를 집어넣는 것으로 1차로 조작을 다 끝내놓고 다음으로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의 그래프를 쫙 줄여나가는 그런 미세 조정을 하는 조작을 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사전에 투표 용지를 많이 집어넣지 못한 일부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부여 부여. 청양 투표 지역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떤 이유에선지 사전에 투표 용지를 넣는 작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실수로 못했는데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에서 미세 조정만 이 표가 이 표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전에 선관위에서 계획했던 그 그래프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개표가 되는 그 그래프를 일치시키는 정도의 정말 200장, 300장마다의 한장 정도,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정도 조작한 게 아니고, 부여 청양에서는 그냥 대놓고 10%, 20% 조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아, 왜 이 지역만 이렇게 이것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사전에 대량의 100장 단위죠. 동 단위로 100장 단위의 대규모로 투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렇게 좀 심하게 조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조금씩 미세 조정해서 TV 방송과 맞추는 작업.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가능하고. 그리고 실수로 그 앞단계에서 어떤 투입을 못했을 경우에 분류기에서도 충분히 그 조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여 청양 투표지에서는 그것을 이제 미연에 확인을 해서 발견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조작 그래프 제가 이제 사전 당일 그 차이 그래프를 보면 그래도 조작이 많이 됐거든요. 아마 그 투표지 분류기 하나를 적발했지만 다른 그 분류기에서는 잠깐 안 하다가 또 이어서 계속 조작을 했으리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도 그 정진석 씨는 그렇게 해서 겨우 당선이 됐는데,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니까 입싹 다물고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 국민의힘 그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때 진짜 한심한 양반들 같아. 저기 저거가 근데 해야 될이 걸 우리가 해야 되니까 참.